인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차 전국 인민학교 학생들의 속셈 경기 오늘은 준결승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준결승 제3조 경기입니다. 아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경기에 참가한 학생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텔레비전 앞에 마주 앉아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고 머리를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결승 제3조 경기에 1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도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를 키우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오늘 경기 준비를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듣고 속셈 문제입니다. 듣고 속셈 부르겠습니다. 3964 더하기 8745 돌기 1576 더하기 3749 돌기 5977 각기 얼마입니까? 이 문제의 답은 8370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 2번 학생, 4번, 7번, 8번, 9번, 10번 학생들이 답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친히 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평양에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953년 7월 27일은 무슨 요일이었겠는가? 답을 맞추는 순서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쏘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무슨 요일이 나와야 답이 맞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월요일이 나와야 맞습니다. 월요일이 맞습니다. 아주 40년 전 날짜 계산을 제곡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그 다음 8번, 10번 이런 학생들이 잘 맞췄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학생은 문제가 떨어지기 바쁘게 제곡 월요일이라고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습니까? 예.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52주하고 하루가 남습니다. 따라서 40년 전은 40일이 남습니다. 그런데 6년은 4년에 한 번씩 있으므로 40을 4시로 나누면 6년은 10번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날짜 수는 50일. 50을 7로 나누면 7주일하고 하루가 남습니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은 1993년 7월 27일 화요일보다 하루 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어야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하게 설명도 잘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